안녕하십니까. 공룡에 대한 모든 것 탐사튜브의 김학범입니다. 지난 영상에 파트리 디크릭 괴물이에요. 오늘 소개할 크립티드는 모켈레 음벤베입니다. 모켈레 음벤베는 콩고의 텔레 호수를 비롯한 아프리카 정글 곳곳에서 목격된 공룡형 크립티드입니다. 녀석은 긴 목과 꼬리, 솟은 뿔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매우 튼튼한 다리와 매끄러운 피부도 녀석의 특징이죠. 녀석의 외형과 목격담을 살펴보며 이 괴물이 가짜인지 아닌지 분석해봅시다. 모켈레 음벤베가 처음 목격된 것은 1770년대 콩고의 리쿠알라 지역에서입니다. 이후 20세기까지 많은 목격담이 추가되었는데 공통점은 모두 같은 외형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길이가 6에서 9m로 확실히 하마보다 크며 아프리카 코끼리와 비슷한 덩치라 합니다. 둘째, 작은 머리에 긴 목을 가진 동물로 목만큼 긴 꼬리와 회색의 거대한 몸통을 가졌다 하죠. 또한 튼튼한 네 다리로 몸을 움직이고 긴 꼬리를 질질 끌고 다닌다 합니다. 그 외에도 성질이 더러워 보이는 족족 하마를 죽이고 평상시엔 동굴에 있다가 밤에 움직인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목격된 만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외형이 똑같다는 것은 목격담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용광류 공룡과 매우 흡사한 외형입니다. 정말 살아남은 공룡이 있는 걸까요? 아프리카 정글에 공룡이 산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당연히 모험심 많은 사람들은 녀석을 찾기 위해 탐사대를 꾸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탐사대가 녀석의 정체를 밝히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죠. 공룡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1880년대부터 시작된 탐사는 1900년대 초부터 여러 사람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09년 카라헨 바크라는 사냥꾼이 쓴 책에서 독일 출신의 한스와 그의 동료들이 작은 머리와 긴 목을 가진 큰 동물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물에 대한 꽤나 구체적인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1913년 독일 정부는 카메룬 지역에 혼슈타인 대위를 파견했는데 이는 사실 공룡 탐사 목적이 아니라 식민지 조사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파견된 대위는 공룡을 봤다는 목격담에 흥미를 가졌고 이틀은바 우방기에서 목격된 괴물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붙인 괴물의 이름은 모켈레 음벤베였으며 코끼리와 비슷한 크기의 긴 목,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1920년의 목격담입니다. 워싱턴 박물관의 탐사팀은 모켈레 음벤베의 흔적을 발견하고 울음소리를 듣기까지 했다 합니다. 하지만 원주민이 동물을 목격했다는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기관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탐사는 아쉽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1932년 미국의 생물학자 이반은 아프리카 여행 중에 하마가 남긴 것과 비슷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하마가 만든 흔적치고는 너무 컸고 원주민은 그걸 응급으로 에음벤베의 것이라 했다 하죠. 비록 부르는 명칭은 달랐지만 이반은 단번에 그것이 모켈레 음벤베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합니다. 1976년 학자 제임스 보웰은 가봉에서 자고닌이라는 동물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 녀석이 모켈레 음벤베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979년 파웰에게 모켈레 음벤베에 대한 내용을 들은 맥컬은 탐사대를 꾸렸고 발자국 등 여러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원주민들에게 용광류 공룡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그 그림이 모켈레 음벤베와 비슷하다 했다 합니다. 1980년 허먼과 그의 아내는 헬레 호수에서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이후 모켈레 음벤베를 직접 목격했는데 길이가 10m였다 합니다. 1981년 한 탐험대는 리쿠알라 강에서 콩고의 공룡을 목격했다 합니다. 그리고 공룡이 낸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하죠. 1983년 동물학자 마르셀리는 텔레 호수에서 붉은 머리의 동물을 봤는데 그에 따르면 악어도 비단뱀이나 거북이도 아니었다 합니다. 1992년 일본 탐사팀이 찍은 영상에서 모켈레 음벤베로 보이는 동물이 포착되었습니다. 2001년 BBC는 콩고의 피그미족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원주민들은 신기하게도 호뿔소를 보고
모켈레 음벤베라 했다 합니다. 2016년 한 다큐 제작진은 모켈레 음벤베가 목격된 리쿠알라 눕에서 원주민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들은 잘 모른다는 답을 했다 합니다. 2018년 과학자와 영화 제작진이 콩고의 텔레호수로 이동했으나 아쉽게도 모켈레 음벤베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 합니다. 여기까지 가장 최근의 목격담 탐사 후기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실존하는 동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또 목격담은 너무 구체적이고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선 모켈레 음벤베의 것이라 찍은 저 발자국 사진부터 살펴봅시다. 그리고 여기 코끼리의 발자국도 같이 보실까요? 용광류의 발자국은 발톱 자국이 남는데 이 사진 속 발자국은 발톱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코끼리의 발자국이지 용광류의 발자국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모켈레 음벤베는 꼬리를 땅에 끌고 다닌다 했는데 어디에도 꼬리를 끌고 다닌 흔적은 없었죠. 모켈레 음벤베의 소리를 녹음했다는 것도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물속에서 머리만 내밀었다는 목격담도 마찬가지로 이는 강을 건너는 코끼리의 코를 잘못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시죠. 매우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내민 코끼리의 코를 보고 전설 속 괴물이라 생각해 공포심에 제대로 관찰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는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죠. 당장 판호를 뒤집고 사람을 공격하는데 어떤 동물인지 자세히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을 겁니다. 또한 피그미족의 인터뷰 내용처럼 그 지역에서 흔하지 않은 코뿔소도 모켈레 음벤베 목격담에 녹아들어 거대한 뿔이 있다는 설정을 추가시켰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여행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원주민들에게 모켈레 음벤베에 대해 물어봤는데 모두 환상종이라 답했다 합니다. 여기까지 모켈레 음벤베를 분석해봤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탐사대가 찾은 확실한 증거도 없고 원주민들도 환상종이라 주장하는 모켈레 음벤베, 코를 내밀고 수영하는 코끼리, 그리고 흔치 않은 코뿔소의 목격담 등이 여러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다 괴물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마침 옛날의 용광유복원도와 비슷해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에 따라 미지의 정글 플러스 살아남은 공룡 콤보로 유명해졌을 겁니다. 녀석은 살아남은 용광류가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의 흔적과 인간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괴물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크립티드의 정체를 파악해볼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